맛이에요. 맛도 최고고 품맛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김치가 최고. 한국어는 자유. 공기를 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아시네. 이렇게 꼭꼭. 백김치를 담글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백김치를 담궈보러 왔습니다. 그래, 요래가지고 여기다 요래 해놓고 이제 국물을 보면 그래가 요래가 15도에서 11도에서 15도 사이. 입맛 없고 어른분들이 고춧가루 있는 것보다 이걸 좋아하시더라고. 시원하고 해. 그리고 깔끔하잖아요. 되겠죠, 이 정도면? 신선한 뭐 생선이라든가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그리고 여기 쪽파, 야채, 제비 뭐 이런 게 가지가 많이 들어가요. 산초라고 하죠. 이제 막 손을 이렇게 버무리죠. 맛있어요. 다른 나라도 이런 절임류의 이런 음식들이 많겠지만은 한국의 김치는 이렇게 이렇게 깊은 맛이라고 할까요? 익으면 익을수록 영양가가 더욱 풍부해지고 맛도 깊어지는 게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생고기 여는 거 진짜 신기해요. 중국에서는 생고는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해놨어. 진짜 맛있어요. 혹시요? 그래 먹어요, 사는 애랑. 먹어요. 막 먹는 게 보배야. 되게 맛있게 잘한 것 같아. 되게 많이 갖다 먹으려고 했다. 你这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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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这
自己来体验一下这个韩国传统的文化。 전통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많이 보존돼서 사람들이 그걸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